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뭐 사장님 저 평양에 갈게요.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북한에 갈 이유가 없는 거야. 너 이렇게 인기가 많고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있는데 왜 가겠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르고 저르다가 2018년 8월에 너 그럼 내가 2주간 휴가를 줄게. 그냥 다녀와. 부모님 보고 오면 되겠지. 너 그럼 병도 다 나을 거야. 다녀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 만불을 가지고 평양으로 갔어요. 네. 만불을 가지고 평양으로 네. 갔다고? 그럼 이제 끝 아니야? 그래, 뭐, 다시 못 나오게 못 나오게. 너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까지 모은 돈을 지금 가지고 갈래? 아니면 다녀와서 다시 돈 벌고 그 돈 다 모아서 가져갈 거야?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갔다가 나 안 올 거야 이 생각으로 저 이제 만불 주세요 하고 그 만불을 가지고 평양으로 갔어요. 네. 휴가가 있어요? 휴가 없어요.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식당에 없으면 매출이 이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진짜 잡고 싶으니까. 저 매출을 책임지는 네, 매출을 책임지는 친구인데 에이스. 얘를 보내고 나면 이제 식당이 타격을 입으니까 그치. 어떻게든 오르고 달래려고 2주간 갔다 오게 하는 게 이게 그 비행기 표 한번 왕복으로 티켓 끊는다는 게 맞잖아요. 거기다 평양에다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면서 너 월급 얼마 받았어? 너 월급 얼마 받았어? 오 무서워 받아. 그 사장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저희는 월급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따로 보너스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보너스가 있어? 네 없었어요. 아, 없어요. 근데 저는 사장이 따로 불러서 너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너한테 더 많이 주는 거야. 수혜 점점 아니 만불을 모았다고 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벌목공도 그렇고 종업원들도 그렇고 저 돈 거의 다 북한 정부에다 주잖아요. 당국에다가 거의 조금 받던데요. 내가 일단 저는 지배인의 특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만불을. 네. 근데 저는 쉽게 빨리 모을 수가 있었어요. 아. 아니 만불 갖고 들어가면 민족의 영웅이에요. 민족의 영웅까지 나왔어요. 네. 민족의 영웅. 만불이라니. 가문의 영웅이 나네. 부모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네. 공방에 4년 만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네. 부모님한테 돈 용돈도 좀 드리고 용돈 정도가 네. 아니죠. 만불이면. 그렇지. 1200만 원. 10년 먹고 살 돈이야.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탈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부모님한테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꺼낼 수가 없는 그렇지.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떻게 내가 얘기를 꺼낼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제 눈빛을 보고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 눈빛을 보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너 말하지도 마 꺼내지도 마 이런 눈빛이 얼굴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는 알지. 네. 그래서 저는 나 얘기 못하겠다. 그냥 나 혼자 그냥 떠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만불을 가지고 갔던 거를 엄마한테 엄마 우리 그 아파트 집 사자 평양에 하고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나왔어요. 네. 와. 진짜 중요한 딸이네. 야 플렉스네. 대단하십니다 진짜.